이번에는 VFC 매장을 한번 둘러볼게요. 앵글 옮기고. VFC는 항상 오지만 올해는 그 AK랑 새로 나온 신제품이 몇 개 있어서. 아 맞다. 여기서 AK 나왔지. VFC에서 AK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VFC에서 나오는 옵션들, BCM 옵션들 같아요. 이렇게 있고 BCM, MCMR 커스텀 제품들. 사실 이거 제가 한정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서 조금 애착이 가는 제품. 그리고 외국분이 찍고 계시네. 이렇게 이 정도라 뽑아보시면 되고,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핸드건들 PPQ. 이거는 이전에 다 있던 제품들이라서. PPK 구독자분이 물어본 건데, 이거 PPK가 있는데? PPK가 차돌이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가 MK이고, 이것도 계속 봤던 것들. 선발사. 그리고 여기 저 다른 분이 보고 계신데, 이렇게 선발사. 이렇게 옵션들. 어저께 해머 모델인가에서 제가 봤죠. 14,800달러. 대만 달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 이 제품들. 집입인가요? 제가 이렇게 커스텀 하려고. 예, 집입. 어디 거예요? 그 VFC 거. 아니, 그 모델명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FM8이에요. 아. 이거는 FM8을 이렇게 커스텀하게? 이 커스텀한 파츠가 손 좀 조금만. 아, 이런 식으로 이쁘네. 집입이고. 예. 이게 엄청 얇아요. 이렇게. 여기 오면은 또 직접 만져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가드, 엠락 핸드가드 형태로. 지금 요 정도 길이 이상으로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게 최고 길이. 예, 16인치짜리가 좀 원했는데. 네.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오는 AKM 다 스틸로 붙여놨네. 스틸이라는 뜻으로 딱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못 만져보나 이거?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요 위에는 이제 기프트 패치인데 있는지 그냥 공짜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만져볼 수 있겠고. FNC 원래 저거 모델이거든요. 아, 원래 저 모델인데 저는, 저거를 아까 저렇게. 저 통신에 맞는 핸드가드가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길이는 딱 저 정도로 많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품 자체가. 잠깐만. 요 디자인이네. 아, 이건 스카인데, 스카. 네, 전용. 요게 아까, 요게 저거로 저렇게 됐다는 거죠. 이쪽도, 여기도 이제 M4. 홀트 라이센스 받아서 제작했고, 여기는 요런 식으로 한창 만들어 팔고, 여기에 모델분이 계시고, 이렇게 MK18 얘기하면은 만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거는 제가 어떤 제 구독자분이 W 거 얘기를 했었는데, 뭐 VFC가 좋냐 W가 좋냐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VFC가 더 퀄리티가 높겠죠. 아무래도 W보다는. 요거는 제가 한정 있는 URGI 제품. 길이 별로. 폴트 라이센스 각인 다 되어 있고. 제일 긴 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 제일 긴 모델인 것 같아요. 제일 긴 모델. 이렇게. 하고 여기 MP5. MP5K.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중고로 팔았죠. 예. 위에 HK 각 그 부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리로 넘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VFC 매장 전체적인 포즈. 여기는 장비를 볼 수 있는 곳이고. 네. 여기 M249 부스. 작년에 출시를 했죠. 작년에는 요거 한번 보려면은 줄을 엄청 섰었는데, 올해는 뭐, 흥미가 다 식은 건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다. 스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머리판도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이시 이런 식으로 옵션들 다. 이거는 작년에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이게 M249 인기는 시든 것 같아요. 그래서 AK도 생각보다 AK 쪽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T91 제품도 이런 식으로 HMR에서 네. 그리고 아이 뭐라 여기 VFC는 이쪽에 오면은 실제 시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연을 해볼 수 있고 여기 아 참 멋진 총이네. 폴트 XM148 형태. 일단 각인도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XM177 E2 버전. 이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 M16 정말 이쁜 것 같아요. M16 좋아하시는 분들은 VFC GBB 제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각인이 레이저 각인이 아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정말. 최소한 이 정도 금액 이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이게 여기 현지 금액으로 한 50만원에서 60 안 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리시버 퀄리티에다가 이 각인 퀄리티가 보면은 참 씁쓸한 한숨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VFC는 여기 오면은 이렇게 시연도 가능 이쪽이 시연도 가능한 부스예요. 여기 줄 쓰면은
저기 에미 사고라든지 유탄발 사기 쏴볼 수 있습니다. 일찍 오면은 이렇게 줄이 안 길어서 쏴볼 수 있습니다. 일단 VFC는 이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VFC는. AK도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AK에 대한 감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여기, 모델분들 사진이. 모델분들 찍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谢谢